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지난 수요 통성경학교를 통해 성경 66권 전체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시 성경 전체를 통트랙 7개 동그라미로 표현한다면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입니다. 오늘부터는 7개 각 동그라미마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분위기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 5경의 분위기는 대제사장, 즉 왕이 아닌 대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분위기의 큰 틀에서 모세 5경의 분위기의 질문은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입니다. 먼저 그 대답을 말하자면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이 네 명은 모두 아주 훌륭한 왕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선택입니다. 앞으로 한 명씩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며 왜 1500년을 이끌어간 나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되던 때부터 40세까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왕정을 체험하고 제국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동시에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의 고통과 제국의 폐해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신분상 애굽 왕자이기는 했으나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기 민족이 모두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설득으로 민족 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만져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로 왕과의 6개월간 협상 끝에 출애굽을 이끌어냅니다. 요셉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 430년 만에 역사적인 출애굽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무기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제국과 맞서 자기 민족 전체를 구출하여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모세를 뛰어넘는 영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사지에 가서 자기 동료 몇 명만 구출해 와도 나라에서 영웅이 되는데 6개월 만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200만 명 이상 되는 자기 민족 전체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완벽하게 구출해낸 모세가 민족적 영웅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세출의 지도자라고까지 일컫는 모세가 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왕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맞서 지치지 않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9번이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모세를 생각하면 그가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온유한 성격을 가진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원망을 주업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심히 노하여 즉 너무나 불같이 화를 낸 날이 있었습니다. 온유하기로 유명했던 모세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리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모세가 왕이 되려고 했다면 화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담론을 키우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온유한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화까지 냈다는 것은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난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에게 화를 내거나 응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돌아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그들을 처분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확실히 믿고 있음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재판관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래로 우리 동족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고 지도자의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도 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할 정도였으니 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청렴하고 공의로웠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대표였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정말로 왕이 되고 싶었다면 차라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정치력을 발휘하여 노예 출신들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을 이루어낸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또한 100번 양보해서 만약 모세가 출애굽의 공을 내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면 누가 감히 나서서 이를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남을 만한 혁혁한 공이 있었고 왕의 자질 또한 넘쳤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의 통로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여타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각 집안의 장자들을 대신한 레위인들과 성전이 이끄는 나라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으며 거룩한 시민들로 살아가도록 열두 지파 사이에 흩어져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뜻을 모아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모세가 그토록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인 왕정은 부패의 핵심입니다. 왕 한 사람을 위해 모든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왕정을 경험한 모세는 왕정이 아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꿈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에 동참한 모세는 끝내 왕이 되지 않았고 왕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까지 했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로였습니다. 오늘은 통트랙 7개 분위기 중 모세 5경의 질문,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1호인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2호를 자랑하는 전쟁의 상승장군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도예요.